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매머드 챌린지에 참여해주신 어른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소개하기 아까워 작품을 속속 구경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선정된 다섯 분께 드리는 다은쌤의 세뚜세뚜 이거 다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헤어 라이언인데요. 여기 잘라서 여러분만의 재미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팅커캐드로 만든 계속 돌아가는 양파링. 양파처럼 흰색으로 뽑았고요. 세 번째 역시 팅커캐드로 만들고 한 번에 출력한 움직이는 손입니다. 좋아요. 세뚜세뚜에 걸맞는 심플 에펠탑을 광이 나는 실크 필라멘트와 팅클과 마블 필라멘트로 뽑은 한 세트의 에펠탑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머드 챌린지에 빛나는 매머드 뿔로 장식된 트로피까지. 정말 세뚜세뚜 맞죠? 자,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을 매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머드 챌린지가 공개되고 하루도 안 돼서 올라온 첫 번째 작품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멋진 매머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이면 매머드의 이 털이요. V입니다. V. 알파벳 V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아이디어도 좋지만 안에 재미난 작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T를 누르면 투명하게 변해요. 그래서 안에 보면 이렇게 다리에 핏줄도 있고요. 모든 다리에 핏줄이 있습니다. 매머드 속에도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오, 팅커캐드 진짜 좋지 않나요? 이렇게 안에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저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빨간 거 매머드의 심장입니다. 첫 번째로 매머드를 만들어주신 어른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1시간 20분 걸렸다고 써놨네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 안에 내장은 없군요. 혹시 머릿속에는? 눈알이 크게 박혀있네요. 역시 귀여운 매머드 감사합니다. 약간 올라프 같기도 하고요. 뭔가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 동그란 건 제가 생각하는 그거일까요? 모르겠네. 작품을 만들어줬으니 세트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매머드는 아쉽습니다. 시간 안에 제출을 못했지만 그래도 작품이 재밌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맨디니의 예술 작품 같은 이 매머드는요, 하트 모양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 감사해요. 빨간 부츠의 매머드, 뒤태가 엄청납니다. 재미난 아이디어예요. 어쨌든 이 매머드가 스미소니언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 부츠를 매머드한테 신겨줬습니다. 뱃속에는 아무 내장이 없었고요. 매머드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저 처음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 스미소니언에 링컨 얼굴이 있거든요. 이 링컨 얼굴을 매머드 얼굴로 활용했더라고요. 이건 진짜 어른이의 작품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미난 작품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작품은요, 같은 분이 두 개를 내셨어요.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지금 이 매머드는 얼음 속에 갇혀서 박물관에 간 매머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반 살이 붙은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얼음을 한번 제거하고 안을 보겠습니다. 보라색의 반짝이는 뇌와 저 안에 핑크는 뭘까요? 어떤 내장을 표현한 건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일단 이 반반 잘라서 만들어낸 아이디어 자체도 너무 좋았는데요. 이 다음 작품도 어마무시합니다. 이 매머드 뭐 같아 보이나요? 좀 더 멀리서 보겠습니다. 짜잔! 와우, 진짜 이건 작품입니다. 작품. 매머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히어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소방관을 표현한 빨간과 노랑 너무 재밌고요. 요 앞에 소화존도 있어요. 그리고 요 물방울 하나하나 진짜 디테일하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분께는 선물 조금 더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머드 챌린지는 계속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냥 팅커캐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매머드가 궁금하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매머드를 만들어서 공유해 주세요.